예전부터 잭 우리 리뷰 영상에서 계속 언급했던 내용 중 하나가 V1 신차가 나올 때마다 딱 그 카트바디에 커서를 올렸을 때 어떤 네. 차인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뭐? 그거를 이제 설명 수정하기 위해서 이제 공지가 떴는데 어떤 익시드의 차량인지 뭐 나머지 뭐 크게 뭐 의미가 없는 거긴 한데 아무튼 뭐 바뀌긴 한데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하다 만 듯한 그런 수정이 아닌가. 왜냐면은 익시드 시스템이 어떤 건지만 적혀 있다면은 지금 익시드 최소 발동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골든 코튼 같은 거는 딱 커서만 올려봤을 때 이게 30%부터 발동 가능한 차인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타봐야 아는 거니까 그런 건 왜 안 적고 있는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이거죠. 레어급 차량이랑 일반급 차량이랑도 지금 익시드 발동량이 다른데 레어급에서도 지금 뼈란 애가 있으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건지. 아이언 블리드 같은 경우가 몸싸움이 되게 강력하잖아요. 그거조차도 표시를 안 해준다는 게 안타까운 거지. 왜 장점이 있는데 이거를 뭐 충돌 방어력증이나 이런 것도 안 써놨어요? 없지. 그런 거 없어요. 오호. 예전에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딱 간략하게 없애고 딱 그냥 스펙만 적어놨죠. 그거를 간략하다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누락이지 그건. 그건 맞는 말이긴 해. 솔리드 같은 경우는 또 충돌했을 때 크래시 게이지가 되게 효율이 좋거든요. 그런 것도 조금 타보니까 알겠더라 이런 거는 너무 뒤떨어지는 평가가 아닌가 싶은 거지.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설명을 해주겠다는 이런 노력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자동차 같은 거 출시하기 전에 기자들이나 이런 프레스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시승 행사 같은 거 하잖아. 기자들이나 유튜버들 모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대감을 좀 모으고 딱 이제 출시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 차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타야지 좀 좋은 것인지 알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안내가 없으니까 처음 접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되게 부담이 된달까? 아니 그것도 그렇고 돈 주고 사는 거잖아. 그러면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돼. 아니 내가 그 아이템을 어차피 돈 주고 살 건데 아니 그렇잖아요. 그 아이언 솔리드도 어차피 그 시즌 패스 돈 주고 샀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그 정확한 성능을 모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옛날에 그 킹돌시 게이지 회복량 그거에 대해서도 B타입, A타입, S타입 다 표기해줬고 50% 찬다, 60% 찬다, 70% 찬다 그거 다 얘기해줬단 말이에요. 카트 성능 설명에 다 써져 있었는데 왜 익시드 관련해서는 그거를 타입도 안 써주고 몇 퍼센트에서 터지는 것도 안 써주고 그 정보를 안 알려줘. 그래서 이제 어떤 타입인지 이제 알려주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래도 결국에는 그 몇 퍼센트 발동량인지 몇 퍼센트에서 발동되는지는 안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뭐 유저들 보고 알아서 뭐 용사님이 여행하면서 알아서 알아내십시오 이런 건지 뭐. 그리고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에 카트를 모르는 친구들이 카트를 들어와서 뭐 카트가 뭔지를 알겠어요. 이게 자동차야. 이제 옵션을 확인해 볼까? 그런데 익시드는 뭐고 타입은 뭐야? 이거 설명을 어떻게 해줘요 얘네들을? 뭐 라이센스에서 해주나? 그러니까 이제 카트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뉴비면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개념들인 거지. 마침 이제 통합 채널로 변경이 되면서 라이센스랑 이런 거 바깥이 이제 싱글 플레이 모드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약간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라이센스 바뀌네? 근데 익시드가 이제 출시된 상태로 나오는 거니까 당연히 V1의 신기능을 조금 소개해 줄 필요도 있고 당연히 영카 V1이 나올 줄 알았어요 저는. 왜냐면 익시드라는 시스템이 지금 메타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고 있고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뉴얼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설명도 없이 어떻게 신규 유저를 이렇게 표현을 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보통 채널 왜 있는 거냐. 보통 채널에서 초보들이 제 아무리 뭐 적응해갖고 좀 실력 늘려가지고 이제 좀 본 채널 들어갔는데 보통 채널은 속도도 느리고 게이지도 안 차는 그런 모드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현실이랑 괴리감이 너무 심하다니까. 근데 라이센스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초보들이 이제 센스에서 엑스엔진의 그 활용을 완전히 이해해가지고 그래 나 이제 다 알았어 본게임 들어가볼까? 하고 들어왔는데 엑스엔진이 V1 엔진 그 최하급 차에게도 이제 완전히 따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 완전 개똥차 됐잖아 X가 지금. 그지. 그럼 또 뭐 지금까지 배운 게 뭐 허사야 허사 다시 배워야 돼. 근데 그런데도 배울 데가 없으니까 유튜브 채널 가서 배워야지. 그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 익시드 어떻게 쓰는 거냐고. 나도 그거 봤어. 알림 봤어 나도. 나 처음에 억울한 줄 알았어. 근데 제가 그 알림 보고 네. 한 20초 정도 생각했거든요. 이거 억울한가? 뭐지? 그러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없더라고. 없어. 아, 차라리 듀얼부스터 수동처럼 계속 수동만 얘기해서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간에 그 익시드 누를 수 있을 때 그 X가 반짝반짝반짝 한다든가 좀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익시드를 사용 가능할 때 수동 부스터 컨트롤 깜빡깜빡 하던 것처럼 스페이스바 아이콘이 좀 나갖고 깜빡깜빡 해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많이 안 거슬리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걸 얘기하면 또 라이센스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익시드를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했잖아요. 근데 네. 그게 라이센스도 안 알려준다는 거야 결국에는. 그 라이센스라는 좋은 명목이 있는데 그걸 이용을 안 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라이센스에서 사용하는 연습카트가 아니니까 연습카트가 V1 연습카트 V1이 없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저희 리뷰 준비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로 그냥 속도 패치 되면 당연히 라이센스 개편 될 거니까 익시드 포인트 공략에 가면서 영카 V1 리뷰하고 라이센스 공략하고 딱 하면 되겠지 라고 이제 행복파일을 돌리고 있었는데 이거 뭐 개편이 아니고 개판이구만 아주. 많이 바쁘신가 보다 이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리뷰 콘텐츠 그거 일정 같은 거 짤 때 되게 골치 아플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개 나올 때도 있는데 이거 막 우리가 리뷰를 속도로 못 맞춰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 개를 다 올릴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 주에는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허하다는 거야. 뭔가 지속적으로 뭔가 재미있는 걸 공유해 주고 싶은데 너무 바짝 뭔가 해내고 다음 주에는 또 업데이트 아 없어. 받침이 비읍이 아니고 비읍시읍인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진짜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운영이 좀 답답해요.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입장에서도 뭔가 좀 현타가 좀 많이 와요. 다음 주에는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확 우르르 쏟아지려고 한 2주 쉬어갈 때도 있잖아요. 지금 거의 2주째 쉬고 있거든요. 도대체 또 얼마나 큰 걸 내시려고 이렇게 또 존버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냥 조그만 거라도 짜잘짜잘하게 내주면은 조금씩 자극이 되거든요 유저들한테. 근데 그러니까 일주일에 차 그냥 너무... 차 3개를 낼 거를 3주에 나눠서 한 개씩 내라는 거지. 왜 굳이 맞아. 3주 동안 할 거를 일주일에 다 몰아가지고 2주를 또 쉬냐고. 꾸준하게 뭔가 나오면 좋겠는데 그냥 2주에 한 번씩 불타올랐다가 또 씻고 이러니까. 시즌 패스가 나오고 나서부터 과금액이 줄어든 거는 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데 3주 동안에 공백이 생긴 거는 너무 게임이 루즈해진 것 같아요. 좀 재미있는 무언가를 많이 냈으면 좋겠어. 최근에 플래그전 나왔었잖아요. 네. 이제 플래그전 하고 싶어서 딱 플래그전 눌러봤다. 네. 방이 하나 있더라고. 그 모드가 재미있고 없고 떠나서 일단 첫 번째로 유저가 없고 그리고 두 번째로 너무 멀리 있어. 그 탭이. 진짜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 플래그전이 나왔대 라고 귓구멍에다가 그냥 세게 박지 않는 이상 안 들어가요. 있는지도 몰라. 왜냐? 어딨냐? 들어가면 아이템 스피드 등급전 그랑프리 이거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그 플래그 배틀 모드 이런 게 기본 그 게임 화면에 없잖아요. 네. 기타 모드 있잖아. 기타 모드에. 아. 거기까지 언제 들어가고 앉았냐고. 난 그냥 요즘 낚시나 좀 열어줬으면. 아 낚시가 재밌어요? 전 낚시 재밌어요. 낚시로 방송할 때 맨날 낚시하는데 낚시가 재밌어요. 낚시가 재밌을 정도면 대체 카트가 얼마나 재밌었던? 진짜 카트보다 낚시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제일 평화롭고 막 큰 걱정도 안 들고 낚시꾼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어. 낚시 재밌던데? 낚시가 좋게 되려면 일단 그 물소리 흐르는 그 ASMR 그거 박아놔야 돼. 가끔씩 막 꾀꼬리 소리 들리고 막 그래야 돼.